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세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9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다우존수만 정말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시장 움직임이 이어졌을지 저희와 바로 챙겨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여전히 8월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기다리면서 지수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날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정말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0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3% 하락세, S&P 500지수는 0.16%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아니지만 이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1시간가량 동안에 다시 낙폭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다우지수는 다시 상승반전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장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시점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온 이후가 되겠습니다. 베이지북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구인 건수, 7월 구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은 제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짝대기를 그었는데요. 일단 경제성장 둔화 인정했고요.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들이 인력 확대를 자제하고 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덧붙였길래 좀 중립적인 그런 의견 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중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소됐다가 다시 역전이 됐다가 이런 흐름들 최근 들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소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해소된 이후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또 이 또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힙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하락을 의미하는 새빨강색으로 도배가 됐었는데 그래도 밤 사이에는 좀 오른 종목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빅테크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자체 이슈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른 반도체주는 인텔을 제외하고 대체로 올랐기 때문이죠.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이 0.5% 약세, 메타가 0.2% 가까운 오름세, 아마존은 1% 넘게 내린 반면 테슬라는 4%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빅테크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애플, 9일 날 현지 시간 기준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갖죠. 사실 이 공개 행사를 앞두고는 주가가 랠리를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날 애플 0.86% 하락했고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장중에는 조금의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조금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8월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한 차량의 인도량이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내년 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어제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뭉치면서 테슬라에 대한 상승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4%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슈 있는 종목들도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SML이 먼저 밤 사이에 4% 이상 내렸습니다. UBS의 투자 의견 하향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UBS는 수요 정상화로 인해서 내후년부터는 이 매출 성장률이 10% 중반대까지밖에 기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장이 좀 부진할 것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먼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US 스틸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밤 사이에 17%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경제에 정치까지 끼어들게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US 스틸 매각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침이 잠시 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US 스틸 측은 매각이 안 되면 공장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트리의 하락률은 더 컸습니다. 22% 이상의 폭락세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하락한 종목들을 봤는데요.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방산주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는데 방산주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4일이 밤 사이에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RTX와 노스롭 그루먼 밤 사이에 좀 약한 강보 합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지난 한 달의 등락률을 한번 보실까요? 모두 5%대, 6%대, 7%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꽤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방산주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방산주 조용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6일날 호재가 터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종목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밤사이에는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과연 6일부터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회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전에는 편입될 전망이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S&P 500 지수 분기마다 리밸런싱에 나가죠. 그리고 9월 리밸런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20일이 되겠고요. 20일이 어떤 종목이 새롭게 편입되고 또 퇴출되는지는 9월 6일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번에 S&P 500 지수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고요. 지금 연중 차트를 함께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는 19%, 20% 가까운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3.7%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년물이 또 크게 하락하면서 장중에 역전 현상이 해소됐던 이유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정책 금리, 기준 금리에 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기준 금리 빅컷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금리가 빠르게 2년물 기준으로 더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오PEC 플러스가 10월 증산을 조금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WTI입니다. 밤 사이에는 배럴당 $70대도 붕괴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금값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죠. 밤 사이에는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8월 고용 보고서 확인한 이후에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